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6일이죠. 예, 그러면은 내일이 7일인데 솔트룩스 루시아 GPT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24일이었죠. 8월 24일날 네이버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뒤로 재료 소멸로 떨어졌죠. 그 전에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17일 날인가요? 발표가 됐는데 재료 소멸로 떨어졌죠.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발표를 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2시 정도쯤에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떨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솔트룩스라고 별반 다를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일날 이전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도 매수했고, 그쵸?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매매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던 이런 액션들이 나와서 7일날, 이렇게 액션이 딱 나오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한번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그 기대감이라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저께 양봉으로 여기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뭐 그래서 이 고점 돌파했으니까 얘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얘가 뭐 내일 발표가 돼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기업들이 GPT라고 해서 발표했던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만족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던 보여줬던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간에 재료 소멸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매수에 대응을 하지 말자. 얘 이렇게 올라가서 전고 돌파했는데요. 그래도 버텨보자. 매수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기다려보자. 결국 7일 날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일 한번 보죠. 내일 장 중에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보고 내일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시가 배팅 진행을 할 건데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장 중에 몰래 화장실 가서 차트 보고 몰래 담배 피러 가서 차트 보고 아니면 책상에 숨어서 차트 보고 이러시는 분들 장 중에 그렇게 고민하거나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시가 배팅을 해주면은요. 이거 훨씬 더 편하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예요. 내가 8시 50분 중에 일을 하기 전에 당당하게 매수를 걸어 놓으세요. 9시에 매수 되죠? 딱 1분 투자해갖고 매도 딱 걸어 놓고 일 보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6시간 30분 동안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6시간 30분 동안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딱 2분 3분 만에 대응이 끝난 거예요. 당일 매매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하느라고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요.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거든. 예, 이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이 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수익 나죠. 오늘 수요일인데 저희가 다섯 종목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가배팅으로 매매를 한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다음 주 일주일은 전혀 다른 일주일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료 종목 신청 요거 하나만 클릭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 다 해놨고요. 초대해드릴 거고요.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